통영에 와서는 한 두세 가지 공부를 하고 갈 생각으로 왔습니다. 첫째는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지난 3월 20일 날 경남 미래 50년 미래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근 거제에는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하동 갈사만에는 해양 플랜트 R&D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고성에는 해양 조선 관련되는 산업 특구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통영에 우리 신화라든지 21세기라든지 삼호라든지 그 대기업인 현대, 삼성, 뭐 대우 이런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해양 플랜트라는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지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대기업의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자기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고향인 사천에 있는 SPP라든지 우리 성동조선이라든지 통영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세계 조선업체들은 무척 힘들고 그것도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평생을 바쳐서 벌은 돈 다 날리고 또 협력업체 임직원들도 다 직장을 잃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에 와서 처음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대우나 현대나 두산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 조선업체와 그 협력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생존과 임직원들의 생계를 찾아야 되는지 이걸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통영을 어떻게 하면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제가 현대아산에서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총괄하는 관광담당 상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는 편인데 요트 산업은 어떻게 발전시킬지 단순히 밥만 먹고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 숙박을 해서 객단가가 커지는 관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 또 통영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 이 항구도시다 보니까 이 도로와 주차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진주시청에서 서부경남 발전 전략 중에 하나로 경남문화관광공사 설립을 제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통영에 와보니까 아주 선진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공사가 시 단위에서 마련되어 있고 이게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통영의 어떤 산업시설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영을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우리 리조트, 한국형 리조트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교통이나 주차에 불편이 없어서 교통 관광지뿐만 아니라 관광지 아닌 통영의 주민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이게 또 숙박 관광으로 연결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 경남 문화관광공사를 제가 설립하면 통영의 문화관광공사와 긴밀하게 유대해서 정말 통영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 말씀이 길어서 마지막으로 마치면 우리 뭐 문학의 유치환 박경리 선생님 그 다음에 음악의 윤희선 선생님 이 통영이라는 도시는 바다를 끼고 한국 문화와 예술을 대변하는 이런 훌륭한 분들을 배출한 그 스토리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조금만 결합한다면 충분히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그 조선산업을 통영에서 부흥하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 일류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조선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생존과 활로도 최대한 모색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 통영을 발전시키는데 제가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제가 도지사에 나선 뜻이고 오늘 통영에 와서 공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